차가 높게 뜬 6월 22일 아침에 난 김 계란을 빨아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지. 충주 터미널에 왜 교포 새끼랑 돼지도 보이. 마침내 피겔 박박이가 우릴 데리러 왔지. 도착해서 완복하고 우릴 일렬로 세우고 그때 갑자기 누가 내 등을 치는 순간 느꼈지. 이거 좀 됐다. 이거 좀 됐다. 내 양쪽 귀에 쌓여 수화 대가리 바퀴에 반복 몇 번 생각해봐도 난 좀 됐다. 입수하자마자 든 생각에 아직 우울증 5일이 남았다는 예상과 다른 전개에 난 김계란을 쳐다봤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모 여기 온 지 5분 만에 온몸이 다 젖은 채로 지느긴 머리를 받고 있네. 정신이 아득해져 엎드려 뻗쳤다가 앞뒤로 치침했다가 눈물인지 강물인지 눈앞이 까마득해져 갑자기 구보트 들라 하네. 든지 5초 만에 내 어깨는 벌써 박살. 그 와중에 악소리가 작다며 가빈 옆에서 교관한테 기압으로 작살. 꼭보기에 구보까지 두루비는 옆에서 구초하지. 그래도 교관 놈들 하는 말 대가리 박아. 이거 좀 됐다. 이거 좀 됐다. 내 양쪽 귀에 쌓여 수화 대가리 바퀴에 반복 몇 번 생각해봐도 난 좀 됐다.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난 놓고 있어. Yeah. 정신 차려야 해. 내 인성 문제 있지 않아. 너 인성 문제 있어? 그래도 대가리 박아. 머리부터 발끝까지! 아이 띠빵 새끼야! 너 인성 문제 있어? 단어를 죽일 거야. 알겠어? 4번은 팀워크가 없어! 4번은 개인주의야! 뭐게 어디서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겠다. 어디가! 네 팀 버려! 네 팀 버려! 퍼졌어! 그 냄새나 빡기는 뭐야 이게.